어이, 부원장님. 오빠 그거 비웃는 거지? 바보 아니구나. 원장실에 계셔. 요만큼만 돼도 얼마나 좋아. 서글퍼. 서글프다. 나이 든다는 건. 그 노래가 명언이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었었고 사랑을 했었구나. 원장님, 오빠 왔어요. 어, 아들 어떻게 왔어? 제가 저녁 사달라고 졸랐어요. 취직 기념으로요. 그래, 너처럼 놀고 먹던 백수가 취직을 한 거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나 박사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모로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한데. 한데? 엄마, 얘 일 좀 하긴 해요. 엄마가 공연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맹탕 놀고 먹는 골칫덩이 하나 또 하는 거 아니야? 거봐요,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오빠는 이렇게 저 심하게 평가절하한다니까요. 말만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어떡하니? 오늘날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래요? 응. 아, 그럼 둘이 무슨 재미를 먹냐? 다음에 먹자. 다음에 사줄게. 오빠, 내가 의외로 소심하거든? 농담이지? 아니. 어서오세요. 머리하러 오셨어요? 어느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머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기 스텝 뽑는다고 해서 이력서 갖고 왔는데. 저, 여기서 일하세요? 저쪽 데스크에 올려놓고 가세요. 저기요? 예, 놓고 가세요. 아, 저기 발표는 언제예요? 저 여기서 꼭 일하고 싶거든요. 원장님, 원장님 어디 나가시게요? 어. 그래, 일 봐. 신경 쓰지 말고. 아들, 그럼 나중에 집에서 봐. 네, 가요. 수고해요. 내일 뵐게요, 원장님. 어, 그래, 잘 가. 안녕하세요. 어, 커트 하시게요? 아, 그래, 이 커트 좀 하고 스타일 좀 대대적으로 손봐야겠다. 응? 아니요, 이력서 내러 왔는데요. 원장님, 저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요. 이력서 냈으면 그만 가라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원장님, 저 여기서 꼭 일하게 해주세요. 저 잡지에서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 작품 보고 한눈에 뿅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일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온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지? 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필이면 참걸. 날파리 소리 좀 들으면 어떻다고. 나만 날파리면 아니면 되는 건데. 뭐, 큰일 났다. 겨우 한 군데 냈는데